네, 오늘은 파라곤 CB6 머신 정수 필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게 이제 이것이 파라곤 직수형 정수 필터인데요. 먼저 이 필터는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이 정수 필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신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수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갈아줘야 될 그런 의무적인 필터가 되겠는데요. 이 정수 필터는 머신에 꼭 필요한 그런 정수 필터이고요.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머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수 필터를 꼭 갈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수 필터는 정말 머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의 위생협회, 그러니까 이 NSF 인증을 받았고요. 당연히 한국의 KCC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파라곤 CB6 정수 머신이 이 머신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파라곤 이 필터는요, 중금속을 머신 속에 들어가지 않게 제거해 주고요. 수은이나 나비나 구리나 철 이런 것들을 주입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좋은 필터입니다. 이 커피 머신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이 정도 CB6에 대한 정보는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이 파라곤 그 정수 필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이 중금속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동시에 수은이나 나비나 구리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내고요. 이 파라곤 필터는 물맛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에도 좀 맛이 있게 내릴 수 있는 다른 머신과는 좀 다른 그런 차원적인 것이고요. 이 제품은 그래도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머신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파라곤 필터나 다른 필터도 사용을 하겠지만, 이것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보통, 이 파라곤 필터나 일반 필터는 보통 6개월 정도를 주기로 삼고 있습니다. 6개월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. 고가의 머신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이 정수 필터도 갈아야 됩니다.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필터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, 이 정수 필터를 교체할 때는 항상 이 교체 시기를 여기다가 매직으로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가끔 둘러보면 아, 언제 내가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.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격이 이 헤드까지 친다면 고가의 금액이지만 바리스타가 직접 필터를 이제 구입해서 갈게 되면 저렴한 금액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CB 제품은 다른 것도 보통 그렇지만 이렇게 우측으로 틀게 되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이런 투그룹 정수 필터인데 대부분이 이제 완그룹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우측으로 틀면 빠지고 이것을 또 반대로 좌측으로 틀면 장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수 필터를 자기 제때에 이제 갈아주면 상당한 머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정수 필터, 파라곤 CB6에 대한 머신 정수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